다르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이게 그 재범이 형과의 그런 4년 시간 동안 분명히 뭔가 많은 트러블도 있었고, 그렇죠? 뭔가 이제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이게 좀 친한 것과 깊은 건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죠. 저희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못하는 그런 못 보는 걸 같이 서로 챙겨야죠. 애들도 챙기고, 저도 잘 못했어요 그때. 저도 뭔가 너무 저만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그때는 진짜 둘 다, 지금도 어리지만 둘 다 진짜 어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뭐 저희 같이 연습했을 때 뭐 회사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뭔가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좀 뭔가 애틋하게 생각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때는 조금 서로 예민하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다시 같이 연습을 하고 또 애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더 깊어진 거죠. 네. 우리 헤어쌤이 울고 있다. 머리가 망가진다며 울고 있다. You could be here, but you're there. You could be anywhere. And these days I don't even care. No. 우리 그 무슨 스케줄 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옆에서 이렇게 랩하는 거예요. 유겸이 랩하고 있는데 갑자기 랩하는 도중에 뒤에 다른 사람 들어왔어요. 근데 유겸이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계속 랩하다가 갑자기 뒤 돌아본 다음에 어? 예, 잠깐만 저한테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유아의 매력 뭐예요? 제가 나오는데요. 전 지금 정글 가는 길이에요. 네, 정글 가는 길인데 날이 너무 좋아서 문제네요. 이렇게 좋은 날 가도 되는 건지. 날이 좋은 날 가는 만큼 거기도 날씨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열심히 해서 갔다 와야죠 뭐 그냥. 네. 여러분들 애들 잘 부탁할게요. 저는 잘 갔다 올게요. 잘하고 오길 바라야죠. 잘하고 올 거예요. 근데 침대 이거 주거용이다. 맞아요. 저번에 죽이죠. 내가 타가를 갈게요. 네. 네. 제이비 단독샷. 알겠습니다. 지문 형은 코칭해요. 재범이 형의 클로즈.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가까이 비싸. 여기 음료수 없네. 방금 거기는 음료수 있고 여기 음식만 있네. 우리 제작비 한 개가 있어. 이거 오케이, 알겠죠? 이 정도면 돼. 받았어. 우리 솔직히 형인데 근데 진짜 친구처럼 지내. 너랑 유현이 같이 얘기하지 않았어? 뭐 잘 지내 원래. 그냥 이 기회 김에 혹시 아니 아니 그건 안 돼. 자꾸 그 컨셉으로 갖고 가는데 그거 하지 말라.